안녕하십니까. 금일 증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업종 차트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 지금 금일 시장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지금 현재 1%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현황인데요. 자, 예측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고점을 좀 돌파해주면서 전 저항을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추세선 따라서 아주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최고점 2,800을 좀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AI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승 이후 조정 진행 이후에 살짝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세가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 더 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은 현재 시세, 지금 현재 시황인데요. 지금 상승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추세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제가 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일별로 현재 외국인 매수세를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자, 올 한 해 20조 원 이상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도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 고점을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등극했다고 해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아니다, 에서 좀 관심이 많죠. 하지만 저희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주에서 뭐 현대차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도 과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전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현재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아셔야 될 게 선물 지수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요. 선물 지수도 현재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현재 1조 이상 지금 매수세가 계속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5천억 그리고 1조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된다면은 우리는 아, 내일 시장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외국인 수급도 함께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장 마감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계속된다면 내일 증시도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트 또한 전고 매물을 뚫어주면서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돌파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레버리지급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물대가 없는 이제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또 선물 또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형주에서 이제 소형주로 뭐 옮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손해보신 종목들로 좀 갈아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현재 주목받지 못했던 테마들,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미 대선 한두 달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통계치, 그것까지 확보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 앞 말씀드렸던 테마 관련해서 실적주 관련으로 조금 저가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박철이었습니다.